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부모님입니다. 오늘은 레벨 디자인 강사님 모시고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소해보기 위해서 손현실을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레벨 디자이너 손철민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레벨 디자인은 어떤 분야인가요? 게임 개발에선 크게 게임 디자인, 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도 컨텐츠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컨텐츠 디자인 분야에서 보통 맵을 만드는 업무를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맵을 프로토타이핑하여 재미를 미리 검증하거나 몬스터를 배치하거나 퀘스트 동선을 짜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벨이란 게임 산업 초창기에 슈퍼마리오 등의 게임에서 각 단계를 레벨이라고 칭했으며 따라서 레벨을 만드는 사람을 레벨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게임 장르나 플랫폼에 따라서 레벨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달라지나요? 게임 장르나 플랫폼에 따라 하는 일이 매우 천차만별인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매우 달라지죠. 모바일 게임이나 자동 사냥이 있는 게임이라면 레벨 디자이너가 할 일이나 영향력은 적으며 보통 전문적인 레벨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게임 디자이너가 레벨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와 같은 경쟁 PVP 게임이라면 레벨 디자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할 일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레벨 디자이너도 여러 명이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보통 레벨 디자인에 집중합니다. 물론 주로 하는 일은 맵을 만드는 일이며 맵을 더미 맵으로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회사마다 레벨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게임 장르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달라지기도 해요. 이는 해당 회사의 해당 프로젝트의 입력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레벨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레벨 디자이너가 아트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런 프로젝트에 입사하게 되면 아티스트로 입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레벨 디자이너는 맵을 만들고 플레이어에게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레벨 디자인을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과 컨텐츠를 아울러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경험을 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일반 게임 디자이너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레벨 디자인에 필요한 학력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게임 디자인 분야의 학력 요구사항이 그렇듯이 학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게임 전문 학과는 레벨 디자인의 역량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레벨 디자인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과는 건축과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등의 실제 건축과 연관되어 있거나 미적 역량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그 외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있으며 레벨 디자인을 진행할 때 스크립팅 등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학원 수업이나 취업 전에 따로 준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레벨 디자이너로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이며 그 다음은 면접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학력 등인데 중요도도 낮고 학원 수업을 듣기 전에 갑자기 건축학과를 졸업할 순 없겠죠. 다만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면 원신, 가디언 테일즈, 던전 앤 파이터와 같이 자동 조작이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 좋고 PC나 콘솔 게임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이는 레벨 디자이너와 그 역량이 필요한 조직에 입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레벨 디자이너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언리얼 에디터나 유니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아도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 학생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취업할 곳이 있을까요? 아직도 대부분은 모바일 시장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PC 콘솔 게임이나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 많아질 것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홍보비가 늘면서 하이퍼 캐주얼과 MMORPG 시장으로 그 규모가 양극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모바일 게임이 단순히 개발비가 적게 들고 수입이 높은 사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앞으로 모바일 외에 다른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레벨 디자인 특강의 학생들은 보통 7대 3 정도의 비율로 많은 분들이 PC 콘솔 게임 쪽으로 취업에 성공합니다. 게임잡의 구인란을 보더라도 언제나 10개에서 20개 정도의 PC 콘솔 분야의 레벨 디자인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1, 2년 이내에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PC 콘솔 게임이 등장하면서 더욱 시장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레벨 디자인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게임 장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엑셀만 다룰 수도 있고 언리얼 에디터로 맵을 제작하며 테스트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선 드물지만 블루프린트 등의 비주얼 스크립팅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직접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디자이너는 게임 디자이너, 배경 모델러, 엔지니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며 자동 사냥이 있다면 게임 디자이너에 가까울 것입니다. 만약 플랫폼과 관계없이 MMORPG 프로젝트에서 자동 사냥이 없다면 게임 디자이너와 배경 아티스트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매우 드문 경우지만 싱글 플레이 콘솔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면 엔지니어와 게임 디자이너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업무 영역은 달라집니다. 다른 파트에 있다가 레벨 디자이너로 전향하기 편한가요? 파트의 연관성에 따라 그리고 전향하려는 프로젝트의 게임 장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배경 아티스트였고 레벨 디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레벨 디자이너로 전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향이 쉽게 되진 않았고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일단 연관이 높기 때문에 전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스템 기획자의 경우 문서를 쓰기보다는 직접 프로그래밍이나 비주얼 스크립팅 언어로 구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기획자는 경험 중심의 프로젝트에서 레벨 디자이너로 전직을 하게 되었고 게임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프로토타이핑하거나 맵을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는 그저 레벨 디자이너가 없다는 이유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벨 디자인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팀에서 레벨 디자인 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 있더라도 내부에 레벨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레벨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보겠다고 어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레벨 디자인을 하다가 다른 파트로 전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프로젝트에 따라 레벨 디자인에서 다른 파트로 전향이 쉽거나 어려워지는 편입니다. 다른 파트로 전향하기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MMORPG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디자인과 몬스터 디자인 등 컨텐츠 지너럴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레벨 디자이너로서도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파트뿐만 아니라 직급에도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PD님은 리니지2의 레벨 디자인으로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는 경험 중심의 게임이거나 멀티플레이어 게임입니다. 저는 슈팅 게임의 레벨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고 있다가 리드 게임 디자이너가 공석이 되어서 제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경험은 게임 디자인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때까지 저는 엑셀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른 파트로 전향하는 것은 쉽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레벨 디자인만 할 수 있나요? 다른 소양은 쌓을 필요가 없을까요? 의외로 많은 프로젝트에서 레벨 디자인만 시키지 않습니다. RPG 게임에선 보통 레벨 디자이너는 몬스터 디자인, 기타 컨텐츠 디자인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 이외의 소양은 입사해서 쌓아도 충분하며 회사에서도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편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레벨 디자인을 소홀히 한다면 나도 모르게 커리어가 레벨 디자이너에서 다른 분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벨 디자인에 도움되는 취미가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먼저 경험 중심의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 중심의 게임이라면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시리즈, 툼레이더 리부트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위쳐 3, 엘든링과 같은 오픈월드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벨 디자인을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건축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으로는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가 가장 좋고 이후에는 건축의 형태와 공간 규범을 읽으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비드 맥컬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축책을 썼습니다. 해당 작가의 책인 고딕 성당, 성, 큰 건축물 등 모든 책이 건축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레벨 디자인의 소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으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